와, 여러분, 오픈 AI가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죠? 오늘 영상으로 오픈 AI가 그리는 큰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ChatGPT 안에서 외부 앱을 쓰고, 코딩 없이 AI 직원을 만들고, 무엇보다 영상 AI의 끝판왕, 소라2가 드디어 API로 풀렸습니다. 오늘은 오픈 AI의 최신 발표 핵심부터 소라2의 모든 것, 그리고 AI 세상의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솔직히 저도 오픈 AI 데브데이 발표를 보면서 와, 대박이다 하면서도 이 많은 정보 중에 진짜 핵심이 뭔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이걸 다 어떻게 적용시켜야 돈을 벌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같을 겁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AI들 속에서 옥석 가리기가 정말 어렵죠, 여러분? 이 모든 고민 오늘 저와 함께 풀어보시죠. 시작할게요. 그럼 먼저 오픈 AI가 발표한 초대형 업데이트들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AI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오픈 AI의 청사진입니다. 첫째, 앱스인 ChatGPT. 이제 ChatGPT 안에서 캔바, 스포티파이, 피그마 같은 외부 앱을 직접 쓸수 있게 됩니다. 이건 ChatGPT가 단순 챗봇을 넘어 모든 서비스를 연결하는 슈퍼 앱으로 진화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둘째, 에이전트 킷. 코딩을 몰라도 드래그앤드롭만으로 나만의 AI 직원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딱 맞는 AI를 직접 만들어 활용하는 시대가 열린 거죠. 지금 추세가 블로그, SNS, 이메일 등 간단한 업무를 AI 자동화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제 저같이 코딩을 모르는 사람도 손쉽게 간단한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셋째, 코덱스 정식 출시. AI가 직접 코딩하고 작업을 수행하며 개발 생산성을 극대화합니다. GPT-5 Pro API 출시. 역대급 성능의 AI 모델을 이제 개발자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으로 그 생태계를 구축했을 때 개발자들이 그 생태계 안에서 많은 앱들을 개발하고 활동을 했잖아요. 앱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기도 하고 그런 식 생태계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와 손잡고 새로운 AI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AI가 소프트웨어를 넘어 우리 손에 잡히는 하드웨어로 확장된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잠시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을 들고 나타났을 때 모습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오픈 AI는 지금 엄청난 AI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엄청난 발표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 사업가 크리에이터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소식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소라2 집중 탐구해보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 바로 소라2 API 공개입니다. 기존에는 앱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했던 소라2가 이제 API 형태로 풀린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제 전 세계 개발자들이 자신의 서비스에 소라2의 압도적인 영상 생성 기술을 자유롭게 붙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영상 콘텐츠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PI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식당에 가서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웨이터를 부릅니다. 웨이터에게 원하는 메뉴만 말하죠. 그러면 웨이터가 손님의 주문을 주방에 전달하고 완성된 음식을 다시 주방에서 손님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바로 웨이터의 역할이 API가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앱이나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데이터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우리는 API를 호출해서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달앱에서 저희가 음식을 주문하면 지도 앱으로 음식점의 위치나 배달원의 실시간 위치를 보여줄 때가 있죠. 그게 바로 구글 지도나 네이버 지도의 API를 가져와서 우리 앱에 보여주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그게 바로 API로 통신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API란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소통하고 데이터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결 통로 또는 통신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소라2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개선된 물리적 현실성, 사물의 움직임, 재질의 질감까지 거의 완벽하게 구현하여 초현실적인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현실감 있게 영상을 만들어낸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이번에 가장 공들여서 업데이트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추석나들이 저는 창덕궁부터 시작했어요. 황금빛이 내려앉은 정각 사이 걷다 보면 마음이 절로 쉬어가요. 후원은 미리 예약해야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바로 옆 이화원으로 이동. 자, 이제 얼굴 옆에 노란 블록 하나, 눈은 흰색이랑 파란색 조합으로 딱. 윗부분을 덮어주고 팔도 끼워줍니다. 넥타이 붙이고 갈색 바지 완성. 다리까지 딱 맞춰주면 스펀지밥 준비 끝. 귀엽죠? 동기화된 오디오 생성, 영상 내용과 장면에 맞춰 배경음, 효과음까지 자동으로 생성해줍니다. 그러니까 영상의 완성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하나비, 기레다네. 스프가 다 넘쳐버렸네. 고화질 및 길이 확장. 무료 사용자는 최대 15초, 프로 사용자는 최대 25초의 길이를 영상 생성할 수 있습니다. 소라 익스텐드 같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활용하면 이론상 무제한 길이 확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라2는 단순한 기술 가시용 도구가 아니라 창작자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나타난 것 같습니다. 개인화와 공유, 내 모습을 스캔해서 영상에 출연시키는 카메오 기능이 지금 눈길을 끌고 있죠. 틱톡, 인스타처럼 창작물을 공유하는 독립형 소셜 앱 같은 UI를 출시해서 소셜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저도 카메오 기능을 활용해서 샘 알트먼이 남산 돈가스 먹는 영상을 만들어봤거든요. 이 카메오 기능은 저작권 때문에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자기 얼굴을 올리고 어디까지 공개할 건지 설정을 하고 허용된 범주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될 수도 있고 샘 알트만처럼 모든 사람이 다 만들 수 있게끔 허락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컴퓨터로 접속해서 웹사이트에서 만들었는데 카메오 기능 같은 경우는 등록하려면 아직 아이폰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태권도 진짜 멋있어요. 저작권 보호, 권리자 제어 강화 옵션을 통해서 내 캐릭터가 AI로 생성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등 창작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지금 카메오 기능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내 캐릭터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범주를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창작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소라2가 오픈됐을 때 며칠 정도는 뭐 귀멸의 칼날이라던가 스펀지밥이라던가 유명한 애니메이션들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엄청 만들어냈었어요. 실제 애니메이션 목소리들 성우랑 거의 똑같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참고로 그 실제 모델이나 사람의 사진을 첨부할 수가 없습니다. 첨부하면 영상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텍스트로 저희가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소라2가 그냥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부분에서는 인물을 가지고 동일 인물이나 모델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영상 작업하는 거는 아직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소라2로 발생하는 수익을 원천 콘텐츠 제작자와 나누는 수익 공유 모델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AI 생성에 기여한 여러분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소라2를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하게 하려는 그런 마케팅의 수단이기도 하고 유튜브가 광고비를 유튜버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비슷한 쉐어의 개념인 것 같아요. 무료 사용자는 최근 소라의 1일 생성 개수 제한이 30개로 하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프로 사용자는 하루에 100개까지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밤 우린 하나야 박수 소리 위로 꿈을 외쳐봐 걱정은 밖에다 두고 목청껏 부르자 우리 노래를 야! 사랑해 팀원들 너희 덕분에 빛나 내일도 웃으며 함께 또 달려볼까 와!
꿀떡 송편은 걱정하지 마세요. 착살의 꿀이 듬뿍 들어간 꿀송편 2kg 오늘 단 하루 29,900원입니다. 속 보세요. 꺼내자마자 따끈한 김 그리고 찰떡이 쫀.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어. 감기 걸리겠는데. 당신은 젖어도 되잖아. 난 싫어. In a city that never stands still, change rises from the ground up. What was once a vacant lot becomes a framework of steel, then glass. 大きな光の中でずっと泳ぎ続けていた魚たち、私も触れてみたい。扉を開けた瞬間、世界が水に変わった。ほら、同じ速さで。오늘 살펴본 발표들을 하나로 꿰어보면 오픈 AI의 진짜 비전이 보입니다. 오픈 AI는 단순히 뛰어난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챗GPT라는 슈퍼 앱을 중심으로 누구나 AI를 만들고 활용하고 창작하며 돈을 버는 거대한 AI 생태계 그 자체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조니 아이브와의 협력은 이 생태계가 온라인을 넘어 현실 세계로 확장될 것이라는 암시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비전 속에서 소라2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API 공개로 인해 앞으로 교육, 광고, 영화, 게임 등 모든 산업에서 소라2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폭발적으로 쏟아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수익 공유 모델은 새로운 AI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탄생시킬 것입니다. 소셜 앱은 기존 영상 플랫폼을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도 있어요. 샘 알트만이 챗GPT 초기 시절과 비슷할 것이라고 언급했듯이 지금의 소라2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AI 영상의 미래를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픈 AI의 거대한 청사진과 중심에 있는 소라2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라타야 합니다. 소라2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창작 활동에 적용한다면 엄청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아껴주고 AI를 유능한 직원으로 만드는데 오늘 내용이 완벽하게 찰떡이었죠? 여러분은 오늘 오픈 AI가 그리는 미래 중 어떤 점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혹은 소라2 API가 공개되면 어떤 서비스가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사이트를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AI 쇼룸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AI 쇼룸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창작 활동에 날개를 달아줄 최신 AI 트렌드를 찾아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Good evening, everyone. It's an honor to be here in Seoul, in front of this incredible palace. Tonight we are introducing Sora 2, our next generation video model. Sora 2 is designed to make storytelling with video as natural as speaking, empowering anyone to bring ideas to life with cinematic quality. We can't wait to see what you... 태권도 진짜 멋있어요!